이번 명절 때 시간도 없고 찹쌀가루를 빻아놓고 우찌질을 하질 못해서 그 아이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우찌질은 이 떡에 찹쌀떡에 한 5분의 1쯤 조그맣게 한 입에 들어갈 만큼 적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석이버섯과 대추하고 곶감을 채 썰고 속에 고명을 넣어서 양쪽을 볼록하게 해서 떡 위에 장식하는 우리 친정집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찌질한 떡인데 쫄깃거리고 아주 맛있는 떡이에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걸 변형시켜서 찹쌀가루를 둥글게 뭉친 다음에 그걸 참기름에 한쪽을 묻힌 다음에 팬에다가 이렇게 편 다음에 거기에다가 국한잎을 뜯어서 붙이고 그리고 익힌 다음에 식은 다음에 속에 자색 고구마에 깨소금 설탕 넣은 깨소금을 반죽해서 속을 넣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달지도 않고 사탕수수 설탕이기 때문에 달지도 않고 이 국화 향기가 입에 가득 찰 때 온 가족이 다 너무 맛있다고 다 칭찬했어요. 일반 시중에서 파는 떡은 너무 달고 그 좀 입에 금방 물리는데 이 떡은 자연 그대로 맛에서 건강에도 좋고 이 국화 향기가 입에 가득 차니까 너무 행복한 맛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도 먹으면은 식사 대용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애들 오기 전에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만들지를 못해서 참 안타까워요. 내년 또 명절에는 꼭 이걸 해서 자식들 다 먹여야 되겠어요. 또 이것은 성전 기둥을 위한 조각이에요. 성전 기둥을 밉니다. 네모 기둥이 아니라 한쪽 면을 조각으로 깎아서 이렇게 기둥 사이에 조각을 깎아서 코는 모서리 나온 부분에다 코를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양쪽으로 이렇게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뒷면도 이쪽 면도 기둥이고 뒤로 돌아가면 여기에도 예수님의 얼굴을 만들어서 성전 기둥으로 팠어요. 이것도 대리석으로 해서 기둥으로 올리면은 그 일반 돌기둥으로 올린 것보다 훨씬 더 평생 하나님 조각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배드린 게 나의 소망이고 사명인 줄 알고 평생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성전에다가 바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건축을 위한 기둥 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을 형상화한 거예요.